안녕하십니까. 샤론 로즈 마스터 조성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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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여기 아이토미를 알아보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제가 강의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17년 정도 이제 음식점만 했던 사람인데요. 이제 제가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 음식점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바빴어요. 연중무휴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과 이제 친구들과 여유롭게 여행이나 명절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지 못한 삶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참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갖고 살았어요. 열심히 살긴 했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터미 폼클렌저, 치약, 칫솔 이런 것들을 쓰면서 품질에 만족했고 가격이 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애터미를 알아보니까 이 애터미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보니까 제가 그토록 원하던 시간적인 자유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자유까지 균형 잡힌 성공을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사업을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서 강의를 하는 거는 제가 뭐 강의를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강의를 잘해서 보다도 제가 먼저 애터미라는 정보를 받고 알아보니까 이 사업은 누구나가 꼭 하면 좋을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특히 애터미 제품 몇 가지 써보신 분들 그렇게 애터미를 좀 표면적으로만 아시는 분들한테 좀 더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예. 이왕 어려운 시간 진짜 바쁜 와중에도 오셔서 알아보러 오셨으니까 좀 자세히 뭐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여러분 코닥 필름이라고 옛날 아시죠? 후지 필름, 코닥 필름. 예, 이 회사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망했어요. 근데 왜 망한 줄 아세요? 옛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망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안타깝게도 디지털 카메라를 여기 이 사람이 그 코닥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 코닥 필름 그 회사에서 이 직원이 필름을 안 하고도 디지털 카메라로만 필름 없이도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갖고 이걸 그 회의에서 했더니 거기서 회사에서 아니 우리가 필름을 팔아먹는 회사인데 이런 거를 네가 만들면은 우리 회사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냐 하면서 반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사장됐죠. 근데 시대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엔 디지털 이 기술이 다른 회사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코닥 회사는 이 시대 흐름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안주한 거죠. 본인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지금 사라져서 코닥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시대 흐름에 맞게 따라가지 못할 땐 아무래도 힘들어지는 세상이 온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토삼굴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리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판대요. 맹수를 위해서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만 파면 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세 개 정도는 해놨다는 거죠. 하물며 사람이, 그쵸?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몇 개의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뭐 주식도 있을 거고 부동산도 있으실 거고 또 다른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진짜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저거 했을 때 불안한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대비를 해놔야지 혹시라도 만약에를 위해서 뭔가 대책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 안전 좀 마음이 놓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미래를 위한 대비한 굴을 몇 개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내일부터 지금 집에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가장이 누군가가 가장으로 인해서 수입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수입이 내일부터 끊어진다면 여러분도 몇 개월, 뭐 1년, 2년, 3년 손가락만 빨면서 이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게 보면은 전혀 뭐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 때 자영업하신 분들, 폐업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실직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직장을 잃으면은 내일부터 수입이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교통사고, 불의의 교통사고. 우리나라 교통사고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통사고가 사망자들이 1년에도 거의 2,900명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남의 일만 같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 거기에 또 우리나라 그 질병, 사망률,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집에 가장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내일부터 우리가 수입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좀 너무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나요?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 내가 조금 뭔가 아까 토끼처럼 뭔가를 준비하면 이럴 때를 위해서 그렇죠? 안심이 되겠죠. 과거 유통의 변 유통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직거래 하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조금 나가서 오프라인 대형마트 뭐 이런 할인점 이런 유통이 하다가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게 매장을 안 갖고 온라인 쇼핑몰들이 잘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플랫폼 기업들이 잘 된다는 거 아시죠? 뭐 AR, VR 뭐 이런 것까지 도입을 해서 이제 4차 산업 기술과 접목해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 유통은 어떻게 갈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 소비자가 돈을 버는 시대가 와 있어요. 언슈머라고 그래요. 언슈머. 소비자가 돈을 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소비자는 돈을 쓰는 사람이 소비자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소비자도 돈을 버는 시대가 왔어요. 소비가 자본이 되고 소비가 투자를 할 수 있고 내 소비로 인해서 소비가 사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대 흐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한 예로 아마존, 네이버, 쿠팡 이런 데도 이미 소비자 회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이미. 그렇죠? 쿠팡 파트너스,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플랫폼 기업에서도 이미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언슈머 시대가 온 것 같죠? 예.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공룡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대 공룡. 몸집이 엄청 크죠? 그 플랫폼 기업들과 개인 사업자들은 솔직히 경쟁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쟁력이 품질이나 단가나 모든 부분에서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플랫폼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경쟁해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서울공대 연구팀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앞으로의 미래는 0.001% 플랫폼 소유주가 살아남는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0.02% 플랫폼 스타들, 정치인, 예능 스타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저는 여기 그 플랫폼 중에 애터미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머지 99.997%는 무산계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살아가기 힘든 거. 플랫폼하고 경쟁해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 그렇죠? 그런 것 같죠? 부자들이 일 안 해도 저 정도는 돼야지 부자. 그리고 중산층.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 그러면 서민은 뭐라고 할까요? 일하면 재산이 줄어든대요. 일을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든다. 그게 서민. 극빈층. 극빈층은 일해도 재산이 줄어든다. 좀 우습게 소리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나는 지금 여기서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번 본인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평생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부자들이 이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느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무료로 한 달에 월 천만 원 적금 드는 거를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무료로. 이거 싫다고 그럴 사람 없죠.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예. 로버트 키요사키가 부자 되는 방법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제 기업 경영을 하면, 기업도 시스템이에요. 그쵸? 기업체 사장님이 뭐 제품 만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분이 엄청난 투자도 하고 노하우도 있고 그래야 성공해야지 그 시스템이 성공적인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나 하기 힘들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 방법, 시스템을 구매하라. 이거는 프랜차이즈, 내가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자본이 있어야겠죠. 자본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커피를 팔지 않아도 햄버거를 안 팔아도 거기서 수익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없잖아. 근데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시스템, 만들어진 시스템에 편승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에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 없어도 이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애터미가 그런 일이에요. 저 관심 있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트워크 마케팅이 60년 역사 속에서 왜 성장을 못했나?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대표 주자 암땡땡, 그렇죠? 60년 역사 동안 연매출 10조밖에 못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거보다도 더 역사가 짧은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500조 이상의 연매출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네트워크 시장 자체가 그동안 다른 업종에 비해서 크게 성장을 못했다는 거. 왜 그럴까? 유통의 원리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터미 박한규 회장님이시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팔다 보니까 쉽게 이 시장이 성장이 못했던 부분. 근데 애터미는 어떠냐?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터미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시죠? 이렇게 제가 하니까. 지금부터 애터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애터미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검증이 다 끝난 회사예요. 이런 언론 보도, 그렇죠? 언론 보도, 포춘지, 포브스지, 포춘지 이런 권위 있는 경제 글로벌 잡지에서도 이미 박한규 회장 표지 모델로 해서 이렇게 창업 10년 만에 매출 1조의 기적을 했다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유통 법학회에서 유통 대상, 최고 대상 1등을 했다는 거죠. 다단계 업체로는 최초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방송에서도 애터미 회사가 정말 빠르게 10조를 10년 만에 1조 매출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애터미는 지금 현재 현주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한규 회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연역에 보시면 2009년도 애터미를 창업하기 전에 본인이 제조업에서 이미 평사원부터 임직원까지 하는 제조에 대해서 이미 꿰뚫고 계신 분이에요. 거기다 개인 쇼핑몰을 이미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애터미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2019년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세계 직접판매 거기서 월드 CEO 카운슬, 그러니까 자문위원이죠. 자문위원으로 이제 위촉될 정도로 글로벌 직접 판매 협회에서도 애터미 박한규 회장님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100대 기업에서 2년 연속 수상하셨고, 그리고 2년 연속 존경받는 CEO로 할 정도로 지금의 애터미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내 경영 대상도 받으셨고 2021. 그리고 2022년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2위까지 할 정도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애터미 회사에 대한 평가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애터미는 한국에서 시작한 회사이긴 하지만 글로벌로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2010년에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 25개 나라를 지금 오픈을 했어요. 얼마 전에 브라질도 오픈했고 몽골도 오픈했고 그리고 우즈벡, 독일 이제 그 다음 오픈할 국가고요. 이제 독일이 만약에 오픈한다고 했을 때는 유럽 시장이 본격적으로 오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뭘까요? 매출이죠, 매출. 그렇죠? 매출이 우상향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지 보시면 애터미는 2009년도 첫 해 250억부터 시작하는 회사인데 2021년도에 2조 2천억이 이미 넘어갔어요. 그리고 작년 2021년도에는 글로벌 매출이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앞선 원년이 됐다는 거. 해외 시장이 점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애터미 해외 법인들 25개 해외 법인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그 애터미 중국이나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도 그 나라에서 애터미 해외 법인들이 상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도 이미 유통업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애터미가 글로벌 직판협회에서 탑10에 드디어 진입했다는 거죠. 진짜 10년 역사 속에 애터미가 빠르게 탑10에 들어갈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진짜 애터미는 전 세계에서 탑을 찍는 글로벌 직판협회에서 선두주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애터미가 글로벌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냐? 애터미는 수출을 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탑을 탔겠죠. 근데 작년에 3억 불 수출탑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억 불 수출탑을 우리나라에서 수출 기업들이 탔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3억 불 수출탑을 탄 회사가 23개밖에 없다는 거. 다단계 회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 기업 중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1등은 삼성전자예요. 1100억 불. 그렇죠? 그리고 2등부터 보시면 거의 10억 불. 격차가 엄청 크다는 거. 애터미도 10억 불 금방 갑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계만 봤을 때는 애터미가 지금 보시면 3억 불 수출탑으로 1위예요. 1위. 그리고 콜마 B&H가 같이 2억 불로서 2등을 1, 2등 제조업체죠. 콜마 B&H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캐치라고 기업 분석 사이트인데 여기서 애터미를 검색을 하면 애터미에 대한 평가가 모든 부분에서 우수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매출액 상위 1% 기업 중 종합 1위 할 정도로 애터미가 평가가 잘 돼 있다는 거. 도소매 유통기업 2만 3천 개 중에 종합 1위.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애터미는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 말이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유통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유통회사. 유통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타사와, 그쵸? 경쟁할 수 있는 제품력, 그쵸? 제품 경쟁력이 중요한 거죠. 근데, 애터미 제품, 애터미가 유통회사로 이미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애터미 제품을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경쟁력 있다는 걸. 근데, 안 써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가져왔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는 믿을 수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매출 원가라는 게 나와 있어요. 매출 원가가 제품을 만들 때 재료비를 얼마나 쓰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10대 다단계 기업 평균 34%를 쓴다고 그래요. 다단계 기업 제품 좋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좋게 쓴 게 34%예요. 근데 애터미는 몇 프로 썼대요? 47%. 그러면 절대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쓰고 있다는 거를 객관적인 자료죠. 근데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쓰면 좋은 제품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하면 적자가 나요. 적자가 나서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적자가 안 날까? 거기에는 이 판매관리비를 보시면 알 수 있죠. 판매관리비는 기업 회사 운영비예요. 그렇죠? 회사 운영비를 업계 평균 건 30%를 쓰는데 애터미는 10%대를 쓰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뭐 경영자의 능력이죠. 그렇죠? 박한기 회장님의 경영자의 면도칼 경영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품질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었던 거라는 거. 손해보지 않고. 예. 그리고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을 애터미에서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만족하는 제품을 주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반품률을 보면 알거든요. 소비자들이 홈쇼핑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써보시면 만족을 못하니까 반품을 많이 하시느라 보니까 3, 40%가 넘어가는 거죠. 반품률이. 근데 애터미 0.24%. 그렇죠? 업계 평균을 봐더라도 10분의 1밖에 안 한다는 거. 2조 매출의 회사에서 0.24% 반품률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 회사가 품질이 소비자들한테 만족을 주고 있구나. 근데 애터미 제품은 여기 보시면 3개월 동안 쓰던 제품도 반품을 해준다는 거. 보통 우리가 반품하는 거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에서 사시면 라벨을 뜯고 그러면은 반품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3개월 동안 쓰던 제품도 반품해주는데 반품률은 0.24%. 1%도 안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이 정말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여기 애터미의 그 칫솔이 국민 칫솔이 됐거든요. 지금. 이 칫솔 회사의 경우에 애터미 이것이 애터미 그 국민 칫솔이죠. 진짜 1초에 하나씩 팔릴 정도로. 근데 이 칫솔 회사가 애터미에서 이제 회장님이 납품하시려고 마트에 가서 찾아낸 칫솔이에요. 이 디오텍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기능성 칫솔이라는 거죠. 이 칫솔을 실제로 마트 가서 보니까 3,000원, 약국에서는 3,000원, 그리고 묶음 판매로는 1,600원까지 팔던 칫솔이에요. 근데 박한기 회장님이 이분 찾아가서 이거 애터미에서 한 990원에 납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박한기 회장님이 두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생수병 재질 투명하죠. 여러분들 쓰는 칫솔 보면은 불투명한 게 많아요. 그게 재생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요거는 친환경 환경 호르몬이 안 나는 접병 소재. 그런 좋은 플라스틱이에요. 이 플라스틱 살 때 이분이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조금씩 사다 쓰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국제 시장에서 톤백으로 사 오셔라. 내가 현금을 먼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원가 한 20, 30% 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원가를 떨어뜨리고 또 두 번째 제안. 이 칫솔을 1년에 천만 개씩 팔아주겠다. 예, 많이 팔리면 단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현재 작년 기준에 거의 4천만 개 정도 팔릴 정도로 이 칫솔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이면 다 인정하는 정말 기능성 칫솔이라는 거. 여기 보시면 애터미 회사가 어떻게 했죠? 거래처. 우리는 합력업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래처 대기업들이 쥐어 짜서 가격을 다운시킨 게 아니라 그렇죠? 도와주면서 그렇죠? 이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면서 가격을 낮췄다는 거. 이 고등어 노르웨이산 고등어도 마찬가지예요. 1년치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살 돈을 이미 애터미가 먼저 선 지급을 하면서 대량으로 사오면서 애터미 회원들에게 이 바다마을 홈페이지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게 회원들한테 2kg에 27,000원에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애터미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애터미는 여러분들도 제가 다단계 회사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다단계 회사 중에 이렇게 전담 배송으로 하는 회사 보셨나요? 쿠팡이나 그런 다른데 유통회사처럼? 그리고 물류센터까지 지금 자체 물류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용인에도 있고 배감에도 있고 이천 같은 경우는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통업체로서 거의 그렇죠? 모습을 갖추어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애터미가 정말 여기 제가 비전이 되는 게 뭐냐면 한국 제품만 해외에다 파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애터미 법인마다
특산품이 있죠. 경쟁력 있는 그 나라의 제품들. 예를 들면 캄보디아의 흑후추, 그렇죠? 일본의 스타킹, 그리고 멕시코의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호주의 마노카 꿀, 이런 것들 각 나라의 경쟁 있는 제품들을 애터미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는 거. 이것이 애터미의 GSGS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이 정말 소비자를 진짜 생각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가, 그것을 인정받는 데가 CCM 인증이에요. CCM 인증이라는 게 정말 한국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정말 까다롭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0개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 중에 200개의 회사도 못 받는다는 거죠.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다시 재인증 받고 하는데 재인증 받는 건 더 어렵대요. 근데 애터미가 다단계 업체 최초로 2019년도 받고 재인증까지 받았다는 거.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유통회사로 이미 애터미가 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터미가 돈도 잘 벌지만요, 정말 나눔을 실천하는 회사. 여기 보시면 실로암 안가 2018년도에 20억을 맹인들 개안 수술하는 데다가 이렇게 하셨고, 또 그 다음 2019년도에는 사랑의 열매에다가 미혼모들을 위해서 100억을 기부했고, 또 저기 보시면 국제 컴패션 어린이 구호단체에다가 작년에는 120억을 기부할, 꾸준히 기부를 했던 회사예요.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기업들 기부 안 하는 회사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기부가 정말 그 보여주기식 기부냐, 정말 진심으로 정말 더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위한 기부냐를 알 수 있는 게, 매출액 대비 기부금 순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애터미가 1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 애터미는 진심으로 기부를 하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 회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 또 140억까지 기부했다는 거. 꾸준히 계속 기부할 수 있으면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애터미의 대표 제품이죠. 해모임, 오직 면역을 위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 이런 게 K-헬스의 세계화 견인을 건강기능식품 수출 1위를 했다는 거. 기존에 우리나라 저기 그 건강기능식품 해외 수출하는 품목 중에 1위가 홍삼 제품이었거든요. 홍삼 제품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총 수출량보다도 이 단일 제품의 해모임 하나가 더 많은 수출을 해냈다는 것은 정말 애터미 해모임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해모임이 국내에 연간 3,600억의 매출을 할 정도로 정말 해외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애터미 대표 화장품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6종 화장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런 정부에서 인정해놓은 과학기술부의 IR50이 장영실상, 그리고 통상산업자원부에서 NEP 인증, 새로운 제품에다 주는 상이거든요. 요 NEP 인증.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정말 특허청에서 특허기술 대상, 세종대왕상을 받았다는 거. 정말 이 세 가지 하나씩만 받아도 정말 대단한 제품이거든요. 타사 제품들 제가 이거 두 개 이상 받은 제품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애터미가 이렇게 트리플 크라운 세 개를 다 받았다는 거. 이것이 근데 무엇으로 받았냐면 항암 표적 기술, 그 타겟팅 기술로, 전달 기술로 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항암 표적제면은 암세포만 빠르게 찾아가서 거기에 작용을 해서 하는 거가 타겟팅 기술이거든요. 그것을 화장품에 접목을 시켰다는 거죠. 화장품에 주름, 미백, 탄력 이런 기능성이 필요한 부위에 빠르게, 그것도 4주 만에 빠르게 그 가서 피부 개선 효과를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이 대단한 기술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6개국 진출해서 3년 만에 누적 매출 3,650억까지 기록할 정도로 지금 동종업계에서는 1위 화장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 좋은 화장품이 영국에서도 뷰티 박람회에서 이렇게 3관왕까지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출시된 고농축 앰플 세트, 시너지 앰플 세트는 중국의 뷰티 박람회에서 리페어 세럼 대상을 받을 정도로 이 애터미의 그 계속 나오는 제품들이 해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품질과 기술을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터미 회사가 플랫폼 제가 아까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자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쿠팡은 다 아실 거예요. 쿠팡. 쿠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터미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쿠팡. 예, 여기에 보시면 야놀자도 들어와 있고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통신도 들어와 있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교보문고. 내가 책을 사고 싶을 때 여기 애터미 교보문고 여기 들어가서 사시면 10% 할인도 받고 포인트도 받는 거. 그 이익이 크다는 거죠. 아자몰에 있는 제품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그냥 홈페이지 저기 쇼핑몰에 11번가나 쿠팡에서 볼 수 있는 제품들이죠. 이런 제품들, 전자제품, 생활가전, 그리고 생활용품, 그리고 의류, 그렇죠? 침구류, 그리고 각종 아웃도어 이런 것들이 가방이라든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여기서 구매하면 포인트 적립까지 받는 거예요. 요즘 애견용품도 팔고 없는 게 없죠. 그리고 내일은 또 여기 보시면 요거 이 제품도 여성분들 다 좋아하죠. 명품. 아 드디어 이제 애터미에도 명품까지도 들어온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명품 회사까지도 이 회사에다가 납품을 한다는 거는 국내에 다른 쇼핑몰하고 동급으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 애터미가 너무 이제 회 멤버십이 근 400만 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카드에서도 애터미하고 같이 연계 사업을 가맹점 연계 사업을 하자고 조인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터미 하나카드 발급 받으셔서 이 카드로 사시면 1.7% 청구 할인도 받는 거예요.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어차피 카드로 결제해서 쓰시고 그 할인 캐시백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터미 아자몰에 있는 제품이 네이버 최저가로 보통 우리가 쇼핑몰에서 뭔가 살려고 하시면 네이버 최저가로 검색한 다음에 보통 요즘은 다 사시거든요. 제일 싼 데서 소비자 입장에선. 근데 여기 아자몰과 네이버 최저가로 검색한 제품을 비교를 해드리면 테팔 후라이팬 주부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좋은 브랜드라는 거. 이게 3종 세트가 11만 2천 원에 네이버에서 최저가에서 팔던 제품인데 애터미에서 이렇게 특가로 3만 8,900원에 팔 정도로 그렇죠? 최저가보다도 이렇게 반 이상이 싸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정보를 준다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살겠죠. 그리고 이런 압력밥솥도 보시면 59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 브랜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4만 3천 원에 이렇게 싸게 그렇죠? 이렇게 특가로 하는 게 자주 있으니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이제 안마의자 없는 집 거의 없으시잖아요 보면 이렇게 안마의자가 고가예요 고가 근데 390만 원짜리를 139만 원에 살 수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사신 분들한테 이 가격을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하면 배 아프실 것 같아요 그쵸? 그 정도로 애터미는 이미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애터미 제품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웬만하면 다 애터미 바꿔서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만 제가 눈 영양제 하나만 고르는 기준을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 눈 영양제 요즘 TV에서 광고 많이 보시죠? 고르는 기준 하나 알려드릴게요.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은 기본이에요. 눈 영양제. 이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앞으로는 아스타단틴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아스타단틴이 뭐야? 루테인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을 막는 노화를 막는 성분이에요. 하지만 아스타단틴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 기능성 성분이라는 거. 이왕이면 이게 있는 게 낫겠죠. 눈 영양제 드시네. 근데 이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비싸진다는 거. 그렇죠? 성분이 더 들어갔으니까. 근데 애터미에도 아스타잔틴이 든 눈 영양제가 있다는 거. 루아잔틴. 근데 가격을 보실까요? 가격을 보시면 안 들은 것보다도 더 애터미가 더 싸게 팔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것을
저는 애터미의 한 제품만 비교해 드렸지만 다른 영양제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런 집에서 드시고 있는 거랑 애터미 거랑 정확하게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익이 되시는 걸로 바꿔서 쓰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애터미는 어떻게 하는 일이냐,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정말 회사는 좋고 제품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이득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애터미는 회원과 이익을 공유하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기존의 쿠팡이나 이 11번가나 이런 거기서 소비자가 제품을 샀을 때 거기서 수당을 받진 않아요. 그냥 제품에서 포인트 조금 주는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이 회사 전체 매출, 아까 2조가 넘었었잖아요. 근데 회사 전체 매출의 35%를 무조건 회원들한테 수당으로 풀어주고 있다는 거. 이익을 나누고 있는 회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눠주냐.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2조 매출이 애터미가 했어요. 그렇죠? 35%면 얼마가 될까요? 7천억이 되거든요. 이 7천억을 이 여기 회사 보상 플랜, 정해진 보상 플랜에 의해서 나눠주면서 여기서 많은 부자들이 애터미의 성공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많게는 6만 원부터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억씩 또 가져가는 부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애터미 회사가 아까 보니까 매출이 어땠어요? 우상향이겠죠. 내년에 4조가 돼요. 그러면 35%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그러면 얼마? 1조 4천억. 그러면 저 1조 4천억이 어디로 갔어요? 소비자 회원들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7천억일 때보다 1조 4천억일 때 더 많은 부자들이 나왔을 거예요. 저 돈을 나눠가지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회원 가입하신 분들 대부분이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제대로 알아보시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터미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기서 생활비를 쓰셨어요. 그렇죠? 이쪽에서. 근데 앞으로는 애터미 마트로 생활비 쓰는 거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비교해드렸죠. 애터미 제품이 더 품질도 좋은데 가격도 싸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애터미는 기존에 포인트 조금 받는 거에서 끝나셨을 거예요. 근데 캐시백 4에서 8%, 100만 원 정도 쓰면 한 6만 원을 받는다는 꼴이거든요. 여러분들 여지껏 평생 동안 마트 이런 데 다녀보셨죠? 거기서 다녀서 한 6만 원 평생 동안 쓰시면서 6만 원 돈으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현금으로 받아보시죠. 그렇죠? 애터미는 100만 원만 써도 6만 원을 드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차피 쓰는 제품 싸고 좋아. 근데 캐시백으로 6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꼭 먹고 알 먹고 괜찮죠? 어렵지 않아요. 왜? 생활비니까. 내가 집에서 쓰는 화장실, 주방, 화장품, 그렇죠? 이런 것들, 식탁, 먹는 거, 세탁실에 쓰는 세제 이런 것들 웬만한 짓들 한 달에 30만 포인트는 애터미 30만 포인트로 여기서는 포인트 누적으로 수당을 주는데 30만 포인트 정도 소비자가 일으키면 6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만 포인트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웬만한 집 한 달에 30만 포인트 충분히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수당을 받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터미는 회원제예요. 회원제. 먼저 내 아이디 여러분들 가입하셨잖아요. 본인 아이디로 들어가서 본인 필요한 거를 일단은 사시면 돼요. 그러면 30만 포인트가 찼을 때 여러분들은 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에이전트로.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본인 아이디로 안 사셔도 돼요. 그럼 어디로 필요한 거가 또 있죠. 그렇죠? 치약 떨어지고 화장지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나의 지인을 애터미는 두 줄 바이너리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좌측이나 우측이나 나의 지인을 가입을 시키고 그들도 애터미 제품을 나처럼 쓰게 하면 돼요. 얘기해 드리면. 그리고 그 내가 사는 거를 포인트는 내 아이디로 안 산다고 그랬죠. 언니나 친구 아이디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두 집이 살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빨라지겠죠. 그랬을 때 나는 6만 원 정도 받아요. 어, 괜찮죠? 근데 여기서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언니나 친구도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다 보면 포인트 누적을 통해서 본인들도 30만 포인트가 찼을 때 좌측과 우측에 자기 본인의 지인을 가입을 시켜서 똑같이 쓰게끔 하면 이 언니도 6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6만 원을 받는다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세 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내가 이 사람들 걸 뺏어서 받았나요? 같이 받았다는 거, 공유. 여러분들은 여기서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같이 포인트도 공유하고 이러므로서 여기서 수당을 받으니까 이익이라는 거. 그리고 이 애터미 사업이 조금 더 쉽다. 이제 조금 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회원 가입할 때 여러분들 가입비나 진입비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가입하실 때 아무 강제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진입비도. 그렇죠? 그리고 월간 유지비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필요하신 물건이 떨어지고 필요하시면 그때 사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단계 제한이 없고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확장됐다는 거. 그 예로 제가 설명드리면 제가 인도네시아 시장이 2018년도에 열렸을 때 저희 본부장님을 통해서 그 인도네시아 시장 여기 사셨던 분이라서 같이 가서 홍보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여기 인도네시아 파트너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센터도 내셨고 그런 일들. 저는 해외 인맥이 하나도 없어요. 뭐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후에 2022년도에는 또 중국 시장이 열렸는데 여기도 중국 저희 파트너 사장님 센터로 내셨고 중국 지점도 나왔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이 단계 제한이 있다고 그러면 저로부터 수백 단계 미치거든요. 그 단계 제한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나의 인맥도 나의 매출도 안 될 텐데 이분들이 여기서 인도네시아 시장을 펼치고 있고 여기서 중국 시장을 펼친 것도 다 나의 하위에 있기 때문에 그 매출이 다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 여기 다음 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부부는 한 코드니까 제 와이프 이름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8월 12일자 매출을 보면 여기 보시면 한문 써 있고 영어 써 있고 막 있죠. 이것을 봤을 때 이게 뭐냐면 여기 매출도 일어났죠. 포인트가. 그렇죠? PB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저희 매장이 있죠. 언제 새벽에 와서 샀는지 아침에 샀는지 전 몰라요. 근데 8월 12일 날 사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사서 본인들이 필요한 애터미 제품을 사서 쓰셨다는 거. 이것이 글로벌 원마케팅이 아니면 이건 무한 단계가 아니라면 이것이 저한테 매출로 올라올 일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것이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양치질 하면서 혹시 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양치질을 하고 썼죠. 돈을 샴푸하면서 그리고 화장품 바르면서 우리가 그냥 돈을 썼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소비라고 그러죠. 소비. 소비는 과거의 소비들은 그냥 돈 쓰는 걸로 끝났던 거예요. 여기서 돈 번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애터미 생필품으로 바꿔서 쓰는 순간 여러분들의 6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쓴 게 아니라 내 하위에 있는 소비자들의 매출로도 내가 돈을 받고 있다는 거.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트 어디 이마트건 어디 가셔서 친구 내가 데려갔다 해서 그 친구 매출을 나한테 포인트로 조금 더 주나요? 각자 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이렇게 내가 데리고 온 소비자 내 밑에 있으면 그걸 인정을 해주는다는 거. 괜찮죠? 애터미는 이제 수당을 어떻게 맞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후원수당 여기서 보시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30만, 나의 좌측에 30만, 우측에 30만이 일어났을 때 나는 15점으로 인정받아서 6만 원이라는 수당을 받는다는 거죠. 요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멤버십이 더 커질 수가 있죠. 시간 속에서. 그러면
하루에도 70만 포인트가 일어나요. 그러면 6만 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70만 포인트 될 때 12만 원을 받아요. 일당을. 거기서 더 커져요. 그러면 150만 포인트 그러면 하루 일당 24만 원. 근데 애터미가 무한정 주는 게 아니라는 거. 5천만 포인트가 상한선이에요. 여기 더 이상 주질 않아. 5천만 포인트 되면 하루 일당이 120만 원 받아요. 괜찮죠? 근데 애터미에는요, 저 상한선을 이미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기 매출이 10억 포인트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 상한선에 걸리다 보니까 120만 원 딱 받는 거에서 끝나더라고요. 이것이 하우상박이라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한테 후하게 준다. 윗사람한테 박하게 준다. 여기서 보시면 밑에 30만 포인트 받는 분하고 600만 포인트 받는 분하고 요것이 보시면 20배거든요. 근데 수당을 보시면 10배밖에 안 주고 있다는 거. 밑에 사람한테 이롭죠? 그리고 30만 포인트와 상한선 5천만 포인트를 비교하면 166배예요. 근데 수당은 20배밖에 안 주고 있다는 거. 지금 시작하시는 초기 사업자분들한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셔도 기회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 구조라고 해서 저 위에 성공하신 분들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시잖아요. 스타 마케팅을 하면서 여러분 처음 하신 분들한테 여러분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하는데 솔직히 이분들 따라가기가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근데 애터미는 여기다 상한선을 더 이상 못 가져가요. 졸업을 시켜버려요. 5천만 포인트 이상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 포인트 어디로 갈까요? 아까 10억 포인트. 여러분들한테 다시 N분의 1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분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도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애터미에서 한 달에 지금 버는 수익에 한 100만 원 정도 더 생긴다면 괜찮겠죠? 애터미에서 100만 원 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로부터 보시면 15일 기준이에요. 애터미는 보름 기준이거든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두 번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나의 좌측 그룹에 150만 포인트, 우측 그룹에 150만 포인트 각자 포인트가 일어나면 내가 한 달에 보름에 50만 원이죠. 그게 상반기 하반기 이뤄졌을 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아까 150만이라는 거는 뭐냐면 30만 포인트 쓰는 한 달에 30만 포인트 쓰는 집 다섯 가구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되면 한 달에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100만 원 정도 수익도 벌어갈 수 있는 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200만 원 또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200만 원 만드는 방법은 여기 뭐야? 좌측에 보름 기준에 그렇죠? 250만 포인트, 우측에 250만 포인트가 일어나면 판매사라고 그래요. 첫 번째 지급. 판매사라고 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여기는 30만 포인트 한 달에 쓰는지 8집씩 제대로 쓰시는 분 있으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법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나의 좌측과 우측에 아까 200만 원 버는 소득자 있었죠? 그런 분들 6에서 7명 정도 있으시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게 애터미 일이라는 거죠. 뭐 이게 물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알리고 하다 보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애터미는 7개 직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 판매사 팀장, 국장, 본부장, 총본부장, 단장,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해서 최종 월 1억까지도 벌일 수 있는 아주 큰 사업이라는 거. 그리고 애터미는 승급할 때마다 보너스가 있어요. 승급 보너스가 첫 번째 지금 세일즈 마스터 때는 상품만 주고 있어요. 화장품 한 세트랑 헤머임 한 세트 그리고 이브닝 케어 한 세트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급 팀장부터는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똑같은 상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은 현금 200만 원 그리고 여행권이 나와가요. 여기선 2매 3박 4일 그리고 본부장
본부장 같은 경우는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여행권 4매, 3박 4일. 그리고 로얄 마스터부터는 여행이 좀 달라, 현금 5,000만 원에다 여행이 달라지는 게, 여기는 이제 그 크루즈 여행이에요. 유럽 크루즈 여행. 10박 11일을 4매를 드려요. 그리고 준대형 승용차 렌트비하고 후원 활동비 법인카드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 직급 크라운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현금 3억 원을 줘요. 그리고 크루즈 여행, 그리고 대형 승용차가 지급이 되고 후원 활동비 5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 현금을 10억 원을 떠줘요. 여기 보시면 현금 10억 원을 지게차로 떠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승급하신 분들. 그리고 유럽 크루즈 여행 10박 11일 4매, 그리고 후원 활동비 1,000만 원, 그리고 대형 승용차, 그리고 운전사,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비서까지 제공이 되는 게 마지막 성공자 임페리얼 마스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현금만 여기 상금만 다 합치면 13억 6,3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그랬죠. 한 달에 1,000만 원 적금하는 방법 가르쳐 드린다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임페리얼까지 가신 분들은 이 13억 6,300만 원을 다 받으셨어요. 프로모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그건 10년을 걸렸다는 거 봐요. 근데 여러분들 13억 6,300만 원 10년에 다 타가면은 한 달에 월 1,100만 원 적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셔도 이분들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글로벌로 나가고 제품 가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나갔기 때문에 10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이라고 했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 적금 붙는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10년 차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주잖아요. 그렇죠? 6회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사업하면 여러분들 한 달에 1,100만 원씩 적금을 붓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업하신다면 정말 큰 성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아까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시스템 소득, 애터미 성공자들 보아보시면 월 200만 원, 연봉 1억, 연봉 2억, 연봉 4억, 연봉 10억. 임페리얼 마스터는 연봉이 10억이에요. 지금 12분 나와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석세스 세미나에서 13번째 임페리얼 마스터가 나오니까 꼭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터미는 이렇게 보시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같이 성공자가 나온다는 거. 글로벌 사업 맞죠? 아까 우리가 회원분들이 6만 원을 받는 게 어떻게 받았었죠? 좌측에 30만 포인트, 우측에 30만 포인트 될 때 그것도 전 세계 애터미 애용자가 쓴 포인트로 해서 내가 6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시스템 소득의 씨앗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동 소득하고 시스템 소득하고, 노동 소득은 내가 일을 해야지만 나오는 거지만 시스템 소득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이것을 만들어 나오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6만 원이 결국은 한 달에 6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600만 원이 될 수 있고 6천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씨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이 정말 시스템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평범한 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임페리얼 마스터분 한번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단에 출시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다 함께 뜨거운 박수와 축하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꿈의 10억, 10억이 지금 전에 섰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인생의 좌우명이 만남이 인생을 좌우한다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애터미하는 회사만을 보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애터미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서울에 찜질방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있던 찜질방보다도 1,000원이 싸다라고 하는 찜질방 얘기를 듣고 그 더운 여름에 30분을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서서
원래 있던 찜질방으로 땀이 범벅이 돼서 온 적도 있습니다. 그날따라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해서 정말 그 남들이 먹는 2,000원짜리 식혜 그거 하나를 못 먹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제 아내에게 누구보다도 든든한 남편, 자상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두 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 손녀딸이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 임페리얼 되신 분이 과거에 대단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평범한, 진짜 평범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웠던 분이신데 지금 10억 연봉자가 되셨어요. 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절대 이분보다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애터미 통해서 이런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터미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장점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약하고 싶은 게 제품 경쟁력. 애터미는 그냥 어쩌다 쓰는 제품이 아니라 생필품이죠. 자발적인 재구매 생필품이다 보니까 내가 떨어지면 그렇죠? 또 필요하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데 마트보다도 가격이 더 싸고 품질이 좋다면 애터미 제품을 또 찾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능력이 아니어도 된다. 회원 공유, 포인트 공유. 아까 보셨죠? 뭐 그런 것들로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 다른 사람이 한 것도 내 걸로 인정을 해 주는 공유 시스템. 그리고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내가 인맥이 없어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 해외 글로벌 인맥이 나왔잖아요. 정말 무한단계 글로벌 원마케팅이 아니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과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는 재심합력 시스템이 애터미엔 있기 때문에 스폰서들이 내 성공을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 팀이 나의 성공을 도와준다는 거.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애터미 정말 3년, 5년 안에 아까 보시면 진짜 평생 할 일을 끝낼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한 달에 진짜 뭐 천만 원, 2천만 원, 수천만 원의 수익도 만들 수 있는 게 애터미인데 그런다 그러면 이게 작은 일인가요?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거죠.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제가 그토록 찾던 거기에 플러스 같이 성공해요. 우리 팀이 나 혼자만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 팀이 잘 돼야 나도 성공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이 의미가 있고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자녀에게 3대까지 상속이 되는 거. 내가 나 혼자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성공이 자녀 손자에게까지도 이 코드를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미래가 정말 불안한 미래, 그렇죠? 누구도 예측하기 진짜 힘든 미래 시대에 와 있어요 저희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성공한다면 정말 걱정이 없겠죠. 우리 사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활비가 자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애터미 마트로 바꾸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같이 써보자, 그렇죠? 이걸 알리는 일이라는 거죠. 파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 애터미는 성공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나도 저런 성공자가 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신 스폰서, 그렇죠? 그 분들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시는 미팅을 많이 가져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면서 그 안내에 따라서 해보시고 또한 오늘과 같은 이런 센터 세미나 시스템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참여해서 애터미가 어떤 일인지 제가 파는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아니 물건을 파는 사업이지 왜 아니야? 그거 이해하시고 싶으시면 좀 더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애터미는 무엇보다도 회사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본사 시스템이 여기 보시면 한 달에 한 번 아까 그 임페리얼 마스터 지게차 그것도 떠주는 석세스 아카데미 여기는 꼭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때. 근데 이게 이 석세스 아카데미가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가서 진짜 떠주는지. 그리고 글로벌 세미나. 그리고 요즘은 투잡, 쓰리잡 시대잖아요. 처음부터 전업 안 하셔도 돼요.
부업으로 또 실제로 진행하시다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이런 것들 회사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애터미가 정말 잘 됐던 이유가 이 줌 시스템을 통해서 특히 해외 지금 코로나 때 해외를 안 갔는데도 해외에서 파트너들하고 계속 소통할 수 있었던 게 이 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 모습에 만족하시나요? 나 인생 잘 살아온 것 같다 이렇게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만족 못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은 과거에 선택한 결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좋은 미래를 원하신다면 오늘 선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2, 3년 후에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와 똑같은 선택, 그렇죠? 변하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사신다면 앞으로 2, 3년 후에도 지금보다 더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받으셨어요. 저는 꼭 이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드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저걸 통해서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